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계란을 살 때 대부분 유통기한을 확인하거나 별다른 고민 없이 아무거나 집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신선한 상태에서 공급되지만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진 계란을 구입해 아마 한 번쯤은 버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계란을 구입하실 땐 절대 사면 안 되는 계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법을 확인하시면 매일 신선한 계란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마트에서 신선한 계란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자가 전면 시행되면서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 10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계란의 맨 앞자리 4자리는 산란일자로 최대한 오늘과 가까운 날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한 달 이상 된 산란일자를 보신다면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숫자는 생산자 고유번호로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한 자리는 사육 환경 번호인데요. 사육 환경 번호가 낮을수록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길렀다는 뜻이기 때문에 숫자가 낮게 표시된 계란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란을 고르실 땐 햇썸 마크가 있는 계란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계란을 보관하는 상자에 햇썸 마크가 있는 경우엔 달걀의 영양성과는 관련이 없고 유통과정과 관련된 인증 마크입니다. 즉 햇썸 마크가 있다는 것은 제조, 생산, 유통과정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매겨지는 인증 마크라서 보다 위생적이고 신선한 계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의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계란도 소고기처럼 등급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트에서 1등급 표시가 된 계란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품질 등급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부여하는데 달걀의 외관, 파각 정도, 내용물의 신선도를 보고 판단해서 1등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게다가 포장 과정과 이동, 세척, 유통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했는지도 반영해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좋은 달걀을 고르는 지표가 됩니다. 이외에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한 무항생제, 유기농 표시가 된 계란을 보셨을 텐데요. 무항생제 표시 계란은 등급과는 다르게 항생제 성분이 없는 사료를 먹고 자란 닭에서 나온 계란입니다. 또한 유기농 계란은 닭이 자라는 축사의 환경, 사료 조건이 국제 기준을 만족시켜야 받을 수 있고 유전자 변이 품종을 사용하지 않은 사료를 사용해 키웠을 때 받을 수 있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계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좋은 계란을 고르는 방법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껍데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결이 곱고 매끈매끈하며 광택이 있고 금이가 있지 않는 게 좋은 계란입니다. 또 흔들어 봤을 때 묵직하고 출렁거림이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가볍고 출렁거린다면 부패가 시작된 달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 포장되어 있는 계란을 꺼내서 흔들어 보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럴 땐 가장 간단하게 먼저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산란일자를 확인하시고 세 번째는 햇썸 마크가 있는 계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요, 오래된 계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란 껍질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세제로 닦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요. 세제로 닦을 경우에 계란의 보호막인 이 큐티클층이 파괴되면서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냉장 보관하시거나 드시기 전에 물로만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란을 보관하실 땐 계란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야 하는데요. 계란의 둥근 부분에는 기실이라는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로 해야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이렇게 잘 보관만 한다면 냉장 보관하면서 한 달가량 보관이 가능하고 보다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계란을 고르면서 뭘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싶나 싶겠지만 계란은 잘못 먹으면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고 습한 여름철엔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마트에 가면 대부분 냉장 보관하면서 판매하지만 어떤 곳은 상온에서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란은 세척이 돼서 유통되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상온에 있는 계란을 모신다면 구입하지 마시고요. 냉장 보관되고 산란 일자가 가까운 계란을 구입하시면 실패 없는 신선한 계란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